나는 당신 없인 못 살 디디디 디디디 나는 당신 때문에 이제 떠나가 볼까 90년대 힙한 감성으로 사랑받아온 분입니다.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어우야 어우야 그게 어우야만 들리면 제 김혜림 또 나타나네. 정말 제가 생각해도 텐션이 어마어마해. 첫 만날 때 이런 거 좀 쓰고 다니지. 내가 어리광 부리는 거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저씨밖에 없잖아. 아저씨 나 궁금한 게 있어. 아저씨는 갱정리 같은 증상 있었어요? 허리 안 들어서 그런지 평소에 그런 게 안 와. 젊음의 상징이었던 X세대가 갱년기를 걱정해야 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게 세월이 참 빠르네요. 나이가 드니까 좀 안 좋거나 무서운 생각을 하면 좀 잠을 못 자요. 손발 저린 건 지금도 저리고요. 안면 홍조는 다행히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갱년기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완경 이후 1년이 지났고 지금 말씀하셨던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지금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진짜?